여기 한 대신이 주군을 급히 찾고 있습니다. 주군! 제빈 조공. 두두. 아, 又是他. 두두 저절 스푸 진조라. 등당이 회래. 즉각 전달 진전. 是. 그리고 얼마 후 돌아온 도독은 엄청난 소식을 들고 오는데요. 子瑜, 参见主公. 参见主公. 听说都督给杨仓贺寿去了，臣去要了一样东西，被燕国霸占了二十几年的靖州城，我宁可永不守靖州，也不愿换了联盟。是之此，主公欲向何罪一臣呢？算了，按下不表吧。 他闯的祸，还有我来收拾。杨仓的儿子杨平，还没娶妻吧？把清平的封丫头嫁过去吧。嗯，沛国一心求和，无意索要靖州，更不想开战。我愿联姻，一表诚意。好，臣择一两日便去提亲。 조용히 어디론가 향하는 도독의 아내 샤와에. 这一刀你得撑住了，不走，尽管来。 그렇습니다. 사실 방금 전 주군과 이야기를 나눈 그 사람은 도독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전투 중에 입은 큰 상처로 인해 쇠약해진 데다가 외모마저 이상하게 변하자 도독은 징저우를 자신의 대역, 즉 그림자로 만든 것인데요. 退下吧。两个时辰内，把这解药敷在伤口上，千万吃不得。你的夫君，是沛国最尊贵、最有谋略、最受人敬仰的男人，而我呢，我不过是他的影子罢了。你就是你。我到底是谁？你生在荆州，是等着回家的人。 얼마 후 대신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주군은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를 물어 도독, 아니 사실은 징저우를 파면하고 나가 여자 전子瑜 违抗 왕命 스往 荆州 宣战 坏主公联盟大计，请主公严办，革掉子瑜职位爵俸，收缴剑印，降为白身。来，从今起，谁敢妄言收复荆州，斩无赦。 한편 루데인이 들고 온 경주의 양창이 제시한 화평안의 결과는 예상과는 사뭇 달라 모두들 술렁입니다. 荆州之行如何? 禀主公, 양창父子得知, 主公提亲议和颇为欣慰. 好! 哥, 你要嫁谁? 你呀? 你偷偷摸摸背着我去提亲, 但我是什么? 以一人婚事换取两国和平。你接着说。
杨平提出愿拿长公主为妾，两全其美，倒也是个办法。该杀的杨家父子，主公给我30,000人马，让我学习荆州。忘了我的军令吗？拖出去，别为庶民。我来。며칠 후에 있을 양창과의 결투를 준비하는 징조. 이에 샤와이는 그에게 양창의 무술을 깨뜨릴 수 있는 파회법을 제시하고. 所以以女人的身形入配伞如何你先到一旁观看夫人来。 주군에게 파면당한 후 숲을 헤매며 떠돌다 징저우를 통해 진짜 도독을 만나게 되는 텐지안. 도독으로부터 엄청난 역모 계획을 듣게 됩니다. 도도, 도도, 영원都是我的 도도. 그리고 떠나기 전날 밤 징저우의 고백에 마음이 흔들린 샤오아이. 我都愿意为你而做，夫人，多谢。 결국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갖게 되고 도독은 몰래 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날 징저우가 배 위에서 시간을 끄는 사이 병사들이 수로를 통해 경주 성안으로 침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끝내 경주성은 함락되고 징조호한 양창과의 싸움에서 간신히 승리를 거두는데요. 힘겨운 사투 끝에 징조호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지만 어머니는 이미 죽어 있는 상황. 不能看你相貌。放谁的命？主公。한편공주의죽음에슬픔도잠시주군은경주성탈환을축하하는연회를개최하고는도독또한연회에초대하는데요启禀主公，大都督到。都先退下吧。退下，都退下。鲁爱卿，你留步。来，拿着。鲁爱卿，功不可没。知道为何你晋升得如此快吗？承蒙主公厚爱。你呀，有特别的用处。你收了粮仓多少金子？没想到我会亲自动手处见吧？你回来。그렇습니다주군은사실도독이숨겨왔던지금까지의모든계략들을알고있었던것입니다像，确实很像。今日迈出这个大殿，天下便只有一个子。俯首贴耳的子瑜，来的正好，从此我就能睡个安稳觉了。今天，你我都可以释怀了。杀手伏击我，还派人杀了靖州的母亲，栽赃于我，何以当沛国的王？靖州，杀了他，替你母亲报仇，然后带着夫人走。이에징조호는주군이자객에의해살해당했으며그자객을바로나도독이현장에서죽였소라고대신들에게알리면서그렇게영화는끝을맺습니다주공遇刺不幸驾崩刺客溺水已被本都督当场击杀저개인적으로는이영화가삼국시대가배경인일종의무협영화임에도불구하고오히려무사들간의피튀기는싸움보다는극중에등장하는다양한캐릭터들이그간숨겨왔던감정들을폭발시키는장면들이더스릴있고재미있었던것같은데요
아무래도 짧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해드릴 수밖에 없는 영화 리뷰에서는 그런 미세한 감정선을 모두 담아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영화를 감상하시면서 확인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차이나는 찐사부가 전해드리는 영화 찐리뷰, 짱이모 감독의 영화 한국명 삼국무영자, 중국명 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